무려 100억. 이야, 진짜 누가 그렸냐? 이건 북극마다 아주 힘이 넘치는 게 마치 살아있는 호랑이를 보고 있는 것 같구나. 그때 서늘해진 목덜미. 무모한 것이냐, 무지한 것이냐. 상대는 조선 최고의 궤도. 내 분명 눈에 띄지 말라고 했을 텐데. 눈에 띄지만 않으면 잡지 않겠다고도 했고. 아, 그런 뜻이었어. 정수는 조선 최고의 능력자 금이영 종사관 수호. 제 발로 들어왔음 잡힐 각오도 한 거겠고. 내가 또 그렇게 쉽게 잡힐 사람은 아닌데. 방심한 순간 피력망치 안 돼. 제대로 맞는데. 그럼 어렵게 잡는 걸로 하지. 쉽게 그냥 눈에 안 띈 걸로 합시다. 봐줄 리가 있나? 날카롭게 파고드는 칼날 그걸 막아서더니. 하지만 어떤 무기보다 더 강력한 절대 무기 시야를 가리더니 밤이 되면 담을 넘는 조선판 히어로 밤이 피는 꽃.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 호판이 아주 귀한 그림을 도둑맞았다던데 대체 어떤 그림인지 좌상께서는 아십니까? 혹시 호랑이 그림? 과인도 한번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산중 백호도라는 그림이온데 소신도 궁금하긴 했사옵니다. 허나 신료들 앞에서는 그리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왕보다 센 좌이정. 무릇 군왕이란 도둑맞은 그림을 궁금해하시기 이전에 감히 이 나라 조정 중신의 집에 도둑이 든 이 나라의 어지러운 상황을 먼저 염려하셔야 하옵니다. 혼나는데. 아, 그렇군요. 과인이 또 생각이 짧았습니다. 나무가 부러지는 것은 존벌레가 파먹었기 때문이고 담장이 무너지는 것은 틈새가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사옵니까? 무서운 말. 백성은 조정을 두려워하고 반상의 법도가 바로 서야 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늘 유념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화를 낼 만도 한데 꿈뻑. 알겠습니다. 좌상의 가르침을 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고개 숙인 왕. 염려 놓으시옵소서. 도청에서 곧 그린 도둑을 잡아 전하의 심려를 덜어드릴 것이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속마음에 선 쌓고 있는 두 사람. 한편 호랑이 그림을 찾는 수상한 남자들. 왜 이러십니까요? 아, 산중 백호도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호랑이에 대해 듣든 보든 무조건 나한테 가져와. 암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애타게 찾는 호랑이. 그림 넘기는 자가 누군지도 잘 봐놓고. 예. 남의 것에 손을 댔으면 손모가지 정도는 댕겅 잘라줘야 되지 않겠어? 호랑이 그림을 도둑맞은 강필직이 수하들을 시켜 이잡듯 뒤지고 있던 건데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몰래 숨어있었던 소의 오른팔 비찬. 괜찮으십니까 어르신? 아, 그림을 듣도 보도 못했는데 다들 그림을 내놓으라니. 저자가 강필직의 이거 맞죠? 저자는 왜 산중 백호도를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미치지 않고서는 지금 그 그림이 바깥 돌아다니겠어? 아무도 모르는 어딘가에 꽁꽁 숨겨놨겠지. 완전히 사라져버린 왕도 보고픈 산중 백호도. 그림의 행방은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그림이 숨겨진 곳은 여아가 매번 가야 하는 남편의 사당. 아들이 그리운 여아의 시어머니. 한편 금이영의 선. 딸이 강필직이 산중 백호도를 찾고 있습니다. 강필직 상단에서 그림을 찾아? 예, 그것도 완전 살벌하게 찾더라니까요. 분명 뭔가 있습니다. 금이영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자들이 그림을 찾는다. 필시 다른 연유가 있는 것일 텐데. 당연히 다른 이유가 있죠. 첫째, 비싼 그림이니까. 둘째, 그림을 갖고 싶은 누군가가 시켜서. 셋째, 그림에 다른 이가 알면 안 될 비밀이 있어서. 비밀? 그때 도착한 편지. 명도각에서 서찰을 보내왔습니다. 무슨 일요? 알고 보니 수호가 궤도에게 보낸 경고장. 그간 얼굴을 가린 채 여인의 몸으로 꽤 많은 일을 한 걸 알고 있어. 엄연히 지엄한 국법이 존재하거늘 도성의 치안을 어지럽히고 분별 없이 행동한다면 금이영 종사관으로서 그런 자를 잡아내는 것이 내 이름을 알려주려 하오. 싸늘한 경고장. 나는 당신을 반드시 잡을 것이니 부디 절대 내 눈에 띄지 마시오. 하지만 그림을 훔친 곳에 갔던 여아. 눈에 띄지만 않으면 잡지 않겠다고도 했고. 아, 그런 뜻이었어.
이렇게 그림을 원위치에 놓고 도망간 여화. 하마터면 들기뻔. 그놈의 호랑이 때문에 이게 무슨. 다음날 남겨진 호랑이 그림을 보는 소. 나리, 얼른 나오십시오. 금희대장께서 이미 수구문으로 가셨습니다. 수구문? 아, 오늘 당상관 부인들께서 9일차 수구문으로 출타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절대 불상사가 없도록 빈틈없이 보여드려야 한다고요. 드디어 열린 구율 행사. 일이 좀 험하지요. 오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히들 내리시지요. 매운에 이르게 시부모가 부르시면 빨리 예 하고 공손하게 답해야 한다. 감히 구역질하고 트림하고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한말로 삐딱하게 기대지 말고 할 수 있다.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시작된 마님들의 치열한 싸움. 오셨습니까? 기선제압에 나선 마님. 이번엔 열선밖에 준비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딱 봐도 엄청난 양의 굴미. 별말씀을요. 매번 구일 때마다 신경을 써주시니 제가 감사할 따름이지요. 존경 부인께선 며느님과 손만 잡고 오셨나 봅니다. 바로 비꼬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한 여러분을 오늘도 안전하게 모실 금희대장 황치달입니다. 그때. 아가. 이제 나오거라. 하필이면 최고의 연료가 되려는 여아이겐 참담한 일. 그런데 저 눈처럼 하얀 당해가 더럽혀지는 걸 망설이지 않는 거로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이 참으로 덕이 넘치십니다. 이걸 살려주는 금희대장 황치달. 일을 하러 왔는데 옷이 더럽혀지는 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때 아가 자신의 며느리를 부른 정적. 사뿐히 함정을 피하는데 깃털보다 가벼운 발걸음. 신급 연료 퍼펙트. 그 말로만 듣던 수절과 5년자 백시 부인. 마치 고요한 수면 위를 걷는 한 마리의 백조처럼 저렇게 우아하고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이라니. 언제나 강력한 적수. 맞습니다. 품위를 지키는 것 또한 아녀자의 덕목 중 하나지요. 연료문을 놓고 역대급 싸움이 벌어지는 사이 왕궁에선. 전하. 아픈 왕. 신혈은 좀 가라앉으셨사옵니까? 아직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립니다만 당약을 먹었으니 곧 가라앉겠지요. 벌써 15년이나 지났사운데 아직도 그리 힘이 드시옵니까? 다 잊은 듯 하다가도 이즈음만 되면 낙몽에 잠을 이룰 수가 없으니 이리 더 나약한 과인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해 보이시지요. 선왕의 죽음 이후 악몽을 꾸는 왕. 소신 또한 장성한 아들을 앞서 보냈사옵니다. 그 슬픔을 어찌 모르겠사옵니까? 네, 괜히 좌상의 마음까지 힘겹게 해드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효심이 지극했던 전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오나 자리 보존을 너무 오래 하시게 되면은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사옵니다. 조정의 일이야 소신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해도 전하께 없어 용안을 비춰주셔야 하는 일도 있는 것이옵니다. 사실상 일을 안 하는 백수 같은 왕. 네, 늘 좌상에게 짐만 되나 봅니다. 아, 그리 생각하지 마시옵소서. 소신, 중심을 다해 전하를 보필할 것이오니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신다면 종국에는 성군이 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왕을 위로하는 좌의정 석지성. 알겠습니다. 하오면 오늘까지는 쉬시옵고 내일은 편전에 나오시옵소서. 잘 알겠습니다. 소신 물러가겠나이다. 곧이어 방문한 왕의 친구 자부승지 윤학. 전하의 용안이 많이 지쳐 보이십니다. 하지만 사실 꾀병. 좌상의 극치된 염려 덕분에 오늘 쓸 기력은 다 소진하였구나. 수십 년째 매일 감당하시는 일인데 어찌 새삼 고뇌하십니까? 매일 하니까 힘들지 이 사람. 그때 왕이 관심을 둔 건 호판이 도둑맞은 그림 수사를 자네 아우가 맡았다며. 소신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어찌하셨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내 귀가 자네밖에 없으려고. 그림 찾는 데 성공하면 금희영에서 아예 조정으로 들어오는 것 아닌가? 전하,
기어이 제가 말라 죽는 걸 보고 싶으신가 봅니다. 이보게 윤학. 동생을 숨기고픈 윤학. 자네가 무리 아우를 염려하여 일부러 멀리한다 해도 모든 걸 다 피할 순 없다네. 전하. 그것이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동생의 비밀 그리고 내가 아바마마의 아들이듯 그 아이도. 한편 오늘도 누군가를 도우려던 여한은 강필직 상단 일당과 마주치는데 설마 했는데 역시 원수는 대나무 다리에서 만나는구나. 외나무 다리겠지. 벌써 졌다. 오늘은 꼭 내 놈을 잡고야 말겠다. 내가 또 그렇게 쉽게 잡힐 사람은 아닌데 난 댁들한테 볼 일도 싸울 생각도 없으니 가던 길 곱게 가시오. 응? 그때 아이로 협박하는데 그대들 지금 이 꼬맹이 잡으러 온 거요.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지. 하지만 여아의 상대는 아니었죠. 아이를 구했지만 우리 손녀 못 보셨어? 아이고 수가 어떻게 됐지 할머니. 할머니를 볼모로 잡은 그때 멈춰라. 새로운 히어로 등장.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돌덩어리.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아, 요건 또 뭐야? 갑자기 끼어들려니 스스로 포로가 됩니다. 내가 잡혔으니 그 노파는 풀어주시오. 호랑이 그림으로 인연이 깊은 길. 여긴 왜 있는 거요? 그거는 또 뭐고? 우리 한편이야? 아니! 저걸리지 말고 가던 길 가시오. 도와주려는 거요? 시끄럽다. 이 칼이 안 보이느냐? 차라리 내가 잡힐 테니 내가 가겠어. 둘 다 필요 없고 애를 내놔라. 아니 뭘 왜 자꾸 잡히게 파는 거요? 가까이 오면 이 자의 목숨을 없애. 이건 또 내 할 바는 아니고. 그건 너무한 거 아니오? 그쪽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아 그래? 이게 다 내 잘못이라고? 그때 어디 한번 해보겠다는 거요? 어? 칼을 뺏기면 어떡해? 묘하게 돌아가는 분위기. 걱정 마시오. 쓰고 돌려줄 테니. 예. 조선 최고의 칼잡이는 누구? 그렇게 위협에서 벗어난 둘. 아니 잡아야 될 자들은 저들인데 도대체 왜 날 쫓는 거요? 그쪽이 왜 이러는지 몰라서. 왜 이러긴. 여태 봤잖소. 여태 봐서 하는 말인데 도대체 왜.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오? 스쳐가는 기억. 이거 누구시오? 이 사람 누구시오? 어디서 들은 것 같은 목소리, 게다가 어디서 본 것 같은 눈빛. 분명 이 궤도는 좌이정 때 며느리 여아입니다. 이제 됐어. 미친 거요? 궁금했었어. 대체 누구길래 감히 종사관 앞에서 이리도 뻔뻔할 수 있는지. 든든한 뒷배가 있거나 종사관 따위는 무섭지 않은 지체 높은 반가에. 다사다난한 지난 밤을 보낸 여아. 한 가지 궁금한 건 방필직 수하들이 왜 그 아이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걸까?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누군가를 구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건데요. 문제는 강필직 수하들이었다면서요. 그놈들이 대행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 벌써 잊으셨어요? 그걸 어찌 잊겠어. 여전히 활개치고 다니는. 극악무도한 강필직 상단. 사람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놈들이에요. 아씨가 엮여봐도 좋을 거 하나 없다고요. 그때 엮일 일 없게 도성 밖으로 싹 다 내쫓았어야 되는데. 그 자가 아씨를 알아보던가요? 그때 소름 끼치는 추측. 종사관 따위는 무섭지 않은 지체 높은 반가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제 복면 잡겠다고 도성 바닥을 들쑤시고 다닐 텐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진짜 조심하마. 뭐 복면 놈이 나타나 애를 데려가. 단단히 화난 강필직. 일전에 여각에서 난동을 부린 그놈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 그놈이 7년 전 장소운 그년을 구해준 놈 같습니다. 뭐 그놈이라고? 예. 게다가 이상한 놈 하나가 더 있어 애를 잡아오진 못했습니다. 애들도 지금 복면도 못 잡은 주제에 참으로 당당하구나. 그 송범 송구해! 그놈한테 일을 걸고 있는 걸 가장 잘 아는 놈이 애 새끼보다도 복면놈을 잡아 죽였어야지! 송구 한 번만 참! 네 입에서 송구하단 소리가 나오면 이 부채를 네 목구멍에 쳐박일 것이다. 죽을 자를 줬습니다 어르신. 이놈이 실수를 하고 또 할 때마다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강필직. 백정시절 배고픈 나에게 니놈이 나눠준 썩은 감자 바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며 형님 당장 나가 복면 그놈을 찾아내거라. 예. 필직이 궤도를 노리고 있는 사이 궤도의 진짜 정체를 알아낸 수호는 이거 누구시오?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짓는 수호.
딸이 새로운 폐설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신간을 보러 온 좌부승지 윤학. 거기서 두 명의 사망은 경상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은밀하게 전달된 소식. 다음 편을 속히 달라 전해주시게. 예, 나리. 한편 내 자네가 이걸 찾아줄 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네. 내 그림을 잃어버리고 나서 어찌나 속이 상했던지 시금을 전폐했다네. 응? 그림을 찾긴 했으나 그래, 그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놈은 잡았는가? 범인은 잡지 못했습니다. 뭐 잡았다니? 사실 더 큰 문제는, 그리고 그림을 찾고 보니 가림대 안쪽에 금이 갔습니다. 뭐라? 이 진짜 깨졌네. 이건 조금의 흠집이나 티가 나서는 안 되는 그림이라고. 안 돼! 자그마치 100년 묵은 오동나무로 만든 거라고. 어쩔 텐가? 어쩔 텐가? 고맙다는 말은커녕 갑자기 자네가 책임지게. 범인도 못 잡고 가름대도 깨먹었으니 자네가 책임지라 이 말일세. 허나 당장! 똑같은 걸로 바꿔오지 않으면 내 정령 가만있지 않을 걸세. 알겠다! 레이! 빌어먹은. 한편 다시 한번 더 해보자꾸나. 구행사 후 시어머니의 특훈에 들어간 상황. 아니 그렇게 뒤뚱뒤뚱 걷는 것이 아니고 사뿐사뿐 나비처럼. 이러다간 다리가 부서질 판. 아니 그렇게 양팔을 허우적거리면 안 된다. 첫눈이 나뭇가지에 쌓이듯 그렇게 살포시. 다시 한번. 어머나. 궤도 생활보다 더 힘든 시집살이. 미쳤느냐? 아니 너는 도대체 왜 이게 안 되는 것이냐? 다시! 그때 뭐 하시는 겝니까 부인? 이리 늦도록 밖에서 기다리셨습니까? 들어가 계시지 않고요. 오셨습니까 아버님? 그래 그네야 너를... 연애를 좀비로 만들어버린 상황. 아버님? 네가 왜 거기서 나타나는 게냐? 우리 큰애가 모든 여인의 모범이 되고 있질 않습니까? 공포 그 자체. 곱게, 사뿐하게 그림같이 가마에서 내리는 자태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죽다 살아난 여화. 아이고, 태행수, 무슨 일입니까? 아씨의 연통을 받고 아이에게 몇 가지 물어봤사온데 잡혀갔을 때 다른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요? 계획된 범죄. 그럼 이번 일이 단순히 아이 하나를 잡아가려던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까? 강필치 그놈이 그런 일까지. 그럴 만한 놈이죠. 돈 되는 일이라면 애들을 팔아 자기 뱃속을 채운들 가책이나 느낄 놈입니까? 대행수는 강필치 상담 물품 요구하는 것을 살펴봐 주시고 빌려가기나 근처에 아이들을 잡아놓을 만한 곳이 있는지도 알아봐 주세요. 그때 대행수님, 금희용 종사관께서 오셨는데요. 그자가 여기 왜 또 왔답니까? 일단 여기 숨으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호판 대감의 그림에 눈치백단 소. 이 호판 대감의 그림에 가름대가 깨져서 혹 이것과 같은 것이 있는지 물어보러 왔어. 곧바로 궤도를 시험하는 종사관 소. 엿듣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 이제 그만 나오시지요. 복면은 아직이냐? 명도각을 온종일 지켜보았사온데 복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헌데 이상한 건 종사관이 명도각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종사관이 명도각에 정인에게 줄 가락지를 사러간 건 아닐 테고 복면과 박수호 명도각이라. 퍼즐을 조금씩 맞춰가는 강필직. 물건은? 머리 하나 채워 넣었으니 바로 보내겠습니다. 어차피 언제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들 이번 배에 나갈 때 같이 보내면 호판에 입에 쳐놓은 돈가스는 벌어다 줄 테지. 예. 아이들을 납치한 것 역시 강필직의 짓. 앉아서 말씀들 나누시지요. 드디어 대면하게 된 소와 궤도 여화. 긴장감이 흐르던 그때 강필직이 아이들을 납치하고 있는 것 같소. 어제 구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단 명도각에서 사람을 불어 좀 더 알아볼 테니. 불가합니다. 태클을 거는 소. 엄연히 이 나라의 국법이 존재하니 이 일을 해결해야 하는 건 명도각이 아니라 바로 금희영이요. 만약 이 일이 사실이면 절차대로 국법대로 진행될 거고. 국법대로라. 일개 복면 따위가 이 일로 인해 도성 안을 어지럽혀선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떠나버리는 수호. 그 사이 왕에게 전해진 은밀한 쪽지. 찾고 있던 두 사람의 사망은 경상도에서 확인이 되었고 세 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정해준, 표현웅, 조성호 모두 내금이장 임강의 수하다냐. 갑자기 죽거나 사라진 네. 이들. 선왕 전하가 승하하신 날 이후 궐에서 사라진 금군들이라고 합니다. 그날 밤 아바마마의 옥패를 지니고 나간 자가 있다. 그 자를 찾는다면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남아있는 흔적들을 샅샅이 찾고 있으니. 바보왕을 연기하고 있지만 모든 건 전략적 선택이었죠. 선왕의 죽음이 타살이라 생각하는 이송. 그래서 뭘 하자고? 강필직 상단을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서라, 내가 거긴 건드리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냐. 벌집 잘못 건드렸다 무슨 꼴을 당하려고. 전략을 바꾸는 소. 금희대장님, 제 녹봉이 까인 것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설렁설렁 넘어가면 강필직이 우리를 어찌 보겠습니까? 뭐? 설렁설렁? 감히 우리 금희왕을 설렁탕으로 봐? 정황이 있습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반드시 꼬리를 잡아 금희왕의 이름과 명예를 드높이겠습니다. 금희대장님도 이런 일 하셔야 더 높이 활활. 자네 말이 맞네.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썩고 있을 사람인가? 금희대장님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그 지난번 투전파 말일세. 이런. 그때 금희형의 청구서를 보낸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능숙하게 대응하는 필직. 그거 불법이지 않나? 높은 어르신들이 모인 친목 모임이었지요. 불법 고리채로 아이들을 사고 판 정황이 있다던데. 싸네. 제 비 같은 돈을 뗄 순 없으니까요. 신고가 들어왔으니 우리는 절차대로 금희영애가 차나 한잔하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가. 곧바로 잡혀가는 필직. 하지만 이대로 순순히 죄를 받을 필직이 아니겠죠? 이 문제로 싸우는 두 대감. 왜들 이러십니까? 그만하시지요. 명확히 호판의 월권행위요. 아무리 강필직 단주와 친해도 설마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그러셨겠습니까? 호판이 강필직 그놈한테 따박따박 상납을 받는다면서요. 내 소문들을 다 알고 있어. 이 자가 지금 누굴 모함하는 게야? 아닐 겁니다. 설마 전하께 올라가는 진상품까지 받아 챙기셨다는 소문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지. 하다 하다 진상품까지 쳐드셨어. 이 소식 왕에게도 전해지고. 좌부승지의 말이 사실이라면은 이건 조정의 기강이 무너진 일입니다. 소신의 형판과 호판을 불러 엄히 문책하게 싸웁니다. 너무 남발하진 마시고 큰 문제가 아니라면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묘한 표정의 지성, 그걸 바라보는 윤학. 박수호 종사과! 뒤집어진 금희영.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벌집 통이라고 했지! 참말 말고 강필직 당장 풀어주게! 아직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풀어주라니. 지금 조사가 문제가?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사실 필직 뒤엔 엄청난 존재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뵙겠사옵니다, 대감마님. 바로 조정의 최고 실세로 지금은 왕보다 더 센 좌의정 석지성. 금방이라도 죽일 듯한 표정. 부족한 소인 때문에 심기를 어지럽게 해드려 송구하옵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 사소한 일로 주목을 끌었사옵니다. 사소한 일이라. 네놈의 이름이 고라 안까지 들려왔다. 근데 지금은 사소한 일이라고 했느냐? 다시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겠사옵니다. 잊은 것이냐? 짐승같이 살던 널 어엿한 상단의 단주로 만들어준 것을 그걸로도 부족하더냐? 당치 않사옵니다. 베풀어주시는 일을 늘 뼛속 깊이. 15년 전 네가 했던 작은 일을 큰 공이라도 세운 걸로 착각하는 건 아니겠지? 백세코 그런 생각은 꿈에라도 해본 적이 없사옵니다. 필지가. 예. 필직조차 벌벌 떨게 하는 지성. 말을 달리게 하려면은 여물이 필요하다는 것쯤은 내 모르지 않나. 하나. 여물을 먹으려고 주인을 흔들면 말 목이 무사하겠느냐? 한마디로 분수를 알라는 것. 번거로운 것을 아주 싫어한다. 잊지 말거라. 예, 명심하겠사옵니다. 거대한 어둠을 모른 채 다시 활동하기 시작한 여화. 강필직이 숨기는 것을 찾으러 왔는데. 때 만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본디 금희영에서 할 일이라 말했을 텐데. 다시 마주하게 된 둘.
밤이 되면 담을 넘는 15년차 수절과부 여아 엄친아 그 자체 소의 코믹 액션 사극 밤이 피는 꽃 매주 금토 저녁 9시 50분에 본방 사수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